나오게 지금 처리됐습니다. 영길이가 3개월 입학원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견주가 있으면은 개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책 올려놨던 다정한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책. 그건가? 침팬지 팔리틱스인가? 어쨌든 그 두 책 중에 그런 거기에서 침팬지 팔리틱스 같네요. 이런 게 나와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물들이 A가 B보다 세요. 그리고 B는 C보다 세요. 그럼 C는 애는 A가 자기보다 세다라는 것을 인지할까 못할까라는 그런 그게 삼각관계 A, B, C에. 근데 침팬지 폴리틱스에서는 영장류는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요. 애들이 서로 그 견주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내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개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걔는 1대1로만 대응한다고. 그래서 내가 100마리가 있어도 얘네들은 나하고의 1대1 관계로 생각한다고. 나는 1대10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바로 삼각관계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제 개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게 얘들은 옆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주가 만약에 개들 무리수 속에 이 견주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견주와 이 개는 이 개는 예를 들면 도끼는 다른 개를 신경을 안 써요. 수수도 다른 개를 신경을 안 써요. 단지 주인만 봐요. 이렇게. 근데 다른 개가 주인한테 접근을 하면은 자기 A, B, C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점유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원을 먹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먹을 거를 다른 개가 와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 행동을 하는 거지 얘네 둘 간의 관계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리더가 못됐으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삼각관계로 생각을 해서 도끼가 영길이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도끼랑 영길이랑 둘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얘는 내가 나가왔을 때 와서 이래요 하고서 네. 도끼가 이래요 영길이가 난 다가왔을 때 그게 바로 이러한 관계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없을 땐 괜찮아요. 네. 설명이 되죠 이제 왜 그러는지. 그럼 그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게 우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삼각관계 동물들에 있어서 삼각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하냐라는 관점으로 쳐다봐야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생태학적 관점들이에요. 근데 동물마다 달라요. 영장류는 그게 돼요. 영장류는 정치를 해요. 자기 지지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영장류는 이제 침팬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물론 알고 있었지만 침팬지 팔리틱스라고 정치학이라고 얘기했던 게 얘네들이 힘에 가장 센 애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아요.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A란 놈과 B라는 침팬지와 C라는 침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A란 놈이 힘이 제일 잘 센데 2위와 권력 2위와 3위가 합치면 얘보다 더 세져요 힘이. 그랬을 때는 얘네 둘이 연합을 해요. B와 C는 B와 상대방을 자기네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질을 하고 얘보다 우위에서요. 그래서 얘가 만약 1대1 다이 붙으려고 그러면 얘가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얘가 우위를 유지하게 해요. 그렇다고 얘가 자기가 우위가 제1인자가 됐다 그래도 마음대로 힘을 못 써요. 왜 얘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얘한테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삼각관계 정치라고 그래요. 동물 무리 동물에 있어서의 영장류는 그게 되는데 걔는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집 다견은 한 마리랑 싸우면은 다른 한 마리가 싸우는 걸 이제 같이 공격을 한다던데 그건 그걸 흥분해 가지고 달려. 원래 개들은 제일 약 흥분했을 때 제일 약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개를 가가지고 조져버리는. 제일 강한. 예, 제일 약한 애를. 아, 약한 애를. 예. 약한 신호를 보내서 막 깨깨깨깨 하잖아요. 다른 개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개한테 달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럼 물이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개가 만약에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한 개라 그러면 사회에 함부로 한다고 데려가면 안 돼요. 잘못돼가지고 뭐 예민한 애가 가지고 얘를 다구리 쳤을 때 다 달라들어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싸움나면 바로 그런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 모임에 저는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 모이는 데들. 왜냐하면 이 애들이 상대방 개들이 어떤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애들도 깨어 있을 거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모두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왕 하고 다녔는데 얘가 뭐야 했더니 얘가 깨깨깨깨 했어요. 주위에 달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그 얘를 못 말려요. 주위 애들 일단 못 덤비게 해줘야 돼요. 얘는 물고 있었어요. 내 얘들이 얘들아 난 얘들을 걱정했어요. 못 다가오게 했어요. 그리고 걔들은 이미 얘를 공격한 하나를 물었을 때는 1대1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옆에서 나 제3자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옆에서 몸물게 말려도 얘네들은 꽂혀가지고 걔 싸움할 때 보셨을 거예요. 꽂히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걔 하나만 공격해요. 아무리 리더가 가가지고 안 돼 뭐 하는 거야 으르렁대도 얘는 이미 거의 꽂혀가지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애들이 못 달라들게 해야 돼요. 주변 애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개를 다구리 치면은 그래서 사용하는 데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를 안에 집어넣는 것과 집에서 막 애완견을 하다가 모이는 집단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무리 생활하던 개들아 카페나 운동장에서 각자 모여가지고 있는 애들은 무리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두리를 공격했던 애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게 새로운 애들이 비슷한 시대에 들어오면 저는 되게 긴장이 돼요. 개들끼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항상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다가도 괜찮네. 하다가도 애들이 옛날에 학습되어 있는 행동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한번 응한 것처럼 한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얘도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써요. 그게 삼각관계라고 하는 동물들 간의 무리 동물들 간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이었어요. 나는 그 저자의 견해에 동의를 해요. 침팬지를 보는 게 그 사람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이 우두머리가 어떤 애들이 되는지 연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런 걸 지도를 그린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싸우면은 얘가 이겨. 근데 얘하고 얘는 자주 서로 털을 골라줘. 이런 털 골라주는 횟수가 바로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연합이 되는 거고 개들을 같은 집에서 컸다고 친밀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개는 특이해요. 주인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각관계가 있다 그러면 같은 집에서 사는 애들끼리 친밀도가 높아져요. 다른 개들에 대해서 방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가정에서 가정 가정에서 얘네들이 무리처럼 확실하게 안정된 체계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무리라고 생각해서 얘가 공격을 받으면 얘도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삼각관계가 아니라 무리의 개념이에요. 얘하고 나하고 친밀도 같은 집에서 자라면서 친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격받는 건 못 참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리 동물의 집단 무리 특징이에요. 습성이고 우리 무리가 공격당했을 때 가서 하는 거. 그리고 개들은 관찰해 보면은 또 암컷들은 수컷들끼리 자기 무리 수컷이 나가서 싸우는데 바라나시 그 팩을 관찰해 보면은
수컷은 막 나가가지고 싸워요. 다른 무리들이 와가지고 영역을 침범하면 암컷들이 진짜 구경해요. 암컷들은 또 그래서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가지고 또 이 분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행동 분석이. 그래서 인간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태학적 지식을 가져야지만 얘가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게 행동 생태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훈련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공격성이에요. 그래. 쉬어요. 이게 다 이해를 공격해서 공격성이에요. 끝. 갖다 붙인다 공격성. 네, 갖다 붙이면 다 공격성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영역 지키는 것도 공격성이 있는 거. 아니라고요. 영역. 네. 질문. 이해했을 때 이해를 하나 하신 거예요. 왜 그런 행동들을 서로 지금 도끼가 왜 그런 연기리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행동 분석을 지금 생태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쭉. 공격성 아니에요. 바로 타지 마세요. 차버려. 재밌죠. 점유를 좀 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점유다 점유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영역을 지키는 수컷의 특성은 암컷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암컷을 왜 지키려고 그럴까요? 번식. 그렇죠. 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암컷이 먹을 거 없을 때 암컷한테 양보해요. 왜? 자기 새끼를 베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사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번식에 유리하도록 자기 되게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했듯이 생물의 존재 이유는 자기 유전자를 이유도 없이 뒤로 계속 연장시키는 게 생물의 목적이에요. 왜? 왜? 그런 놈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놈도 이미 멸종돼가지고 그런 습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영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런 놈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특징이 돼버린 거죠. 즉 암컷을 지키려고 하는 수컷이 무리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암컷 영역이 있어야 암컷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무리가 들어오는 거는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돼.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들은 어느 수컷이든 상관없어. 센 놈이 자기는 더 좋아.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내가 끝껏 급여를 하지 않아요. 암컷은 저쪽 우두머리 더 쎄가지고 침략자로 들어왔으면 어우 멋져요 당신. 더 센 유전자잖아요. 자기 유전자도 살아남을 반반이 섞이니까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하는 가능성이 높고 센 수컷을 원해요. 근데 인간은 달라. 인간하고 적용시키면 안 돼요. 또 요즘 알파메일 막 강조하고 남자는 뭐 운동 뭐 힘이 세고 막 정 아니에요. 인간 세계는 달라요. 인간 세계는 싸움 힘으로 다음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친화력이 높아요. 친화력이 인간 사회에는 친화력이 낮은 사람,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따당이에요. 배려심도 있고 마음이 넓고 그런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또 보노보노 자자한 곳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그 보노보노의 얘기가 나와요. 침팬지랑 다른 이유. 보노보노는 친화력이 서로 되게 높아요. 서열 개념이 되게 낮아요. 서열은 있긴 있는데 암컷들이 서열 우위를 수컷보다 있어. 그리고 암컷들이 연합을 해서 수컷 하나를 조져버려요. 폭력이 들어거나 그러면. 그래서 침팬치는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서로 강한데 보노보노는 친화력이 강하지 않으면 따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다르게 무리 같은 무리 생활을 하는 영장류지만 상전 전략이 다르게 지나가. 됐어요. 그래서 다자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보노보노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힘이 아니라 친화력이 높은
친절한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늑대에도 적용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개에도 적용을 해요. 개라는 동물이 어떻게 인간한테 왔느냐. 인간이 길들인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새끼 잡아다가 이렇게 먹여주면서 길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친화력이 높은 늑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친화력이 좋은 애들, 예민한 애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친화력이 좋은 애들만 인간 주위에 남았던 거예요. 그런 애들끼리 또 교배가, 친화력이 좋은 애들끼리 교배가 돼서 친화력이 좋은 새끼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을 러시아의 이제 야생 여우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한 그룹은 그냥 교배를 시키고 다른 그룹은 여기서 새끼들 중에서 사람한테 친화력이 높은 애들만 또 교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3, 4대가 지나면서 다른 종이 돼요. 완전 행동 특성이 다른 집단이 돼요. 그래서 털 색깔도 다르고 꼬리도 말리고 귀는 처지고 외향에서부터 달라지고, 네,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냥 야생성이 강한 애들끼리 그냥 자연 교배를 한 애들은 사람이 우려내 들어가면 도망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친화력이 높은 여우들끼리 교배한 애들 우리에 들어가면은 개들처럼 헤헷대면서 뛰어 달려와 살고 그런대. 그 친화력이 그러한 것들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그래서 개들도 인간한테 달라오고 친화력이 높은 애들만 진화가 되면서 늑대로부터 덜어 떨어져 나왔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가, 얘네 개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종류냐면 세 종류예요.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을 다 체세포를 미토콘드리아는 모기의 유전이에요. 근데 그게 늑대의 미토콘드리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늑대로부터 개들은 갈라져 나왔다라고 이제 정설이 됐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이제 행동학적, 그리고 행동적 특징으로 이제 개를 접근해 봤더니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맞는 거예요. 행동학적으로 친화력이 높은 애들끼리 계속 교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친화력이 좋아지고 인지 능력도 발달하게 되고 협업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야생 늑대를 가지고 여우를 가지고 실험한 것과 이 사람의 가설로 된 거는 일치해요. 유전학적으로 지금 일치하고, 그래서 걔는 늑대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은 거의 확실해요. 유전적으로나 행동학적으로. 근데 행동학적으로는 친화력이 높은 개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협조 능력이, 인간과 협조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들은 이제 계속 개량을 거치면서 행동이 희석화가 돼요. 특히 단두동 중 입이 짧아진 개들은 언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음성만 부리고 그래서 왕따를 다니고, 그런 애들이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주둥이가 긴 개들, 그 다음에 꼬리가 말려 올라가지 않고 보도꼬리처럼 J자 형태를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애들, 얘네들은 늑대 쪽하고 되게 가까워요. 오히려 야생성이 되게 강해요. 꼬리가 치켜 올라갈수록 꼬끼가 꼭 말려 올라갈수록 친화력이 높은 개들이고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이 더 많이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도콜리 같은 경우 꼭 J자잖아요. 네. J자인데 그거 늑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양을 모는 게 사실은 늑대가 사냥감 모는 방식하고 비슷하거든. 뒤에서 몰아가다가 지칠 때까지 쫓아가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뒤에 쏠잖아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몰잖아요. 그 습성이에요. 늑대 습성이 남아있어요. 근데도 특이한 거는 보도콜리가 인간과 친화력, 협업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털 색깔로 봤을 때 블랙 앤 화이트. 이거는 인간하고 친화력이 좋아진 애들끼리만 교배를 하면 나타나는 털 색깔이에요. 또 브라운은요? 브라운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기하다. 저 오늘 수업은 지금 하나 가지고서 쭉 경계를 해나간 겁니다. 머릿속에 아 그렇대 하고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행동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연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부식이는 호르몬의 문제예요. 아까 그 다자연과 살아남는다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생리학적으로도 분석해. 내가 맨날 호르몬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 그 호르몬 얘기가 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호르몬 얘기가 나오냐면 세로토닌하고 콜티졸 얘기가 나와요.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찔하면서 뭔가 막 확 올라오죠. 그게 콜티졸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네, 맞아. 열받아. 열받았다고 하는. 맞아. 네. 그게 콜티졸의 작용이에요.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세로토닌은 친밀감을 만드는, 사랑을 계속 느끼게 만들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야생 여우 그 연구 농장에 가서 이 사람들 호르몬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생 여우의 특징, 호르몬 콜티졸하고 세로토닌 농도를 조사를 했더니 그리고 그 길들여진 사람과 친화력이 좋은 길들여진 여우의 콜티졸과 세로토닌 농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길들여진 애들은 야생 여우 콜티졸 농도의 반밖에 안 된다. 분비량.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친화력이 높다는 거는 긴장을 그만큼 적게 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로토닌 수치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도끼도 긴장도가 높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두식이라는 케이스를 내가 옛날에 그 호르몬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얘는 콜티졸 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애다. 야생성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떨어요. 아예 근육이 긴장을 하고 심장 박동이 막 올라가서 콜티졸이 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걔를 보고 낯선 사람들 이런 것들을 환경에서 보면 콜티졸 농도가 높은 애예요. 그거를 행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행동 밑에는 이런 또 호르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심리학이 아니에요. 생리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생리 조절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야생 늑대를 사람과 친화력이 높은 늑대로 여우로 바꾸는데 3-4대가 걸리듯이 이게 잠깐 몇 시간 몇 달 동안의 훈련으로 그러한 콜티졸 분비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조금 완화는 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환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훈련으로 한다?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가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했었었고 그런 것 같아.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똑같은 분석, 실제로 이제 야생 여우와 사람이 길들이자는 여우와 길들인 애들끼리 교배한 애들의 호르몬 농도를 조절했더니 내가 가설을 세웠던 거, 두식이를 분석했을 때 세웠던 가설하고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 나 천재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행동으로 얘는 예민한 애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예민한 거보다 끝이에요. 왜 예민한 행동이란 도대체 뭐지? 왜 예민한 행동이라는 그런 행동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더 깊게. 근데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훈련사들은 이제 못 봤어요. 행동학자들도 못 봤고 오히려 생태학자, 행동 생태학자들이 오히려 더 훈련사들보다 더 깊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들어가 동물들 간의 관계 분석을 하고 얘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 능력들, 권력 능력들을 오히려 더 잘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훈련 방법들은 연구는 안 하죠. 근데 가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은 세팅을 해서 검증을 해요. 네, 행동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은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규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행동생태학을 만약에 내가 개들을 훈련시키나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행동생태학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동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뭐 호르몬의 작용이나 환경의 어떤 영향들이 심리 어떤 심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지까지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공격성이에요. 예민해요. 겁이 많아요. 더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요. 끝.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연구가 안 되고. 전에 한번 쭈이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했더니 얘는 그냥 원래 예민한 애예요. 그거예요. 예. 설명을 못 해줘. 그 끝나는 거예요. 동어 반복이에요. 예민해서 예민해요. 이런 물론 바보 같은 진단이에요. 예민해서 왜 예민할까? 그냥 예민하게 태어났어. 예민해서 예민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얘는 왜 공격성이 강할까요? 예, 얘는 공격성이 강해서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듣고서 일반인들은 훈련사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끝. 그러면서 이제 견주들이 잘못 했다고 죄책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걔한테 일면나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아 내가 잘못해서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안 생기죠. 두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는 거는 완화시키는 방법은 리더로서의 단호한 모습도 있네. 얘가 리더를 따르는 본능은 학습된 본능이 아니라 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을 툭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도 완화시킨다는 표현을 내가 그랬어요. 행동 교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 교정이 아니에요. 완화시키는 정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도 학습된 레이어에서의 어떤 잘못된 행동은 교정할 수 있어요. 학습이니까. 학습시키면 돼요. 근데 유전자 레이어에서, 생물학적 레이어에서 그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어떤 행동 특질들이 결정돼서 태어나는 애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애들은 예민하게 홀터 분비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전자 조합에 있어 확 늘어나는 애가 있고 적게 늘어나는 그런 애들은 확 늘어나는 애들은 그 교육적 레벨에서 아무 행동이 형성된 게 예민하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 훈련으로 안 돼요. 다 완화시킬 수만 있어요. 그리고 공격성이 강한 것도 학습해서 좌절해가지고 분노에 의해서 공격하는 것과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경우 이게 높아가지고 공격성이 높아지는 암컷도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임신 잘 못해요. 아. 그 대신 공격성은 강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개체 차이라고 하는 유전적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수컷은 중성화하지 않고서는 테스토스 레벨을 줄여줄 수가 없어요. 만나면 싸워요. 수컷 냄새 나면 싸워요. 중성화한 수컷은 공격 안 해요. 근데 같은 중성화 안 된 수컷들이 성견끼리 만나잖아요. 대부분 그 유전자에 그게 공격성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남성들도 뭐 마초이즘에 빠져 있는 남자들이 있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조사 측정해 보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도끼가 오히려 중성화 안 된 강아지를 경계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관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견주들이 관찰한 내용 다 무시해요. 왜냐하면은 오랜 동안 그 관찰을 훈련을 해야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적인 관점들을 배제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항상 영상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막 보여요. 저는 계속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동안 중성화가 된 수컷 강아지들은 중성화 안 된 수컷 강아지가 있어도 별다른 뭐 그런 그렇죠. 거 없어요. 네. 중성화된 수컷 강아지가 딱 나타나면 얘네들은 발정 안 올 암컷으로 생각해요. 다른 수컷 안 발 중성화 안 한 수컷이 보기에는 냄새가 안 나니까 수컷 냄새가 안 나요 일단. 그렇다고 발정 난 냄새도 안 나. 그러면 발정 안 온 암컷이에요. 얘가 판단하기 이러면. 그럼 중성화 한 애가 그 중성화 안 된 애를 생각하면은 얘는 아 멋진 수컷이에요. 아. 멋진 수컷이에요. 나보다 센 수컷이에요. 아. 그래서 애들이. 아, 도끼가
그 중성 안 된 도끼랑 비슷한 사이즈의 진도 한 마리를 보면은 좀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진도의 행동을 봐요. 근데 그냥 동상 같은 아이라서. 네.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네, 일반인들이 보는 애하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행동 신호 언어를 주는데 인간들은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걸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개행동 생태학을 하다 보면 개들의 아주 자그마한 몸짓 신호. 근데 도끼만 유독 그렇게 심하면 도끼가 문제가. 도끼가 그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이유가 있어. 다른 개한테는 안 그런데 왜 그럼 얘한테만 하지? 근데 다른 강아지도 그 강아지한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끼만이 보는 그 차이가 분명히 뭔가가 있어. 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개들이. 아니면 이미 관계 형성이 처음에 어떤 연인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아, 계속 만나다 보면은 개들이 그 개에 대한 미리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선입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인지 능력들이 왜 발달하냐면 무리 동물에서는 같은 생활을 하는데 만났을 때만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인지작용, 만났을 때 계속 확인을 해야 돼. 불필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무리에 있는 애들은 같은 무리의 애라는 것을 알아요. 매번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소개시켜줄 때의 환경이나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들끼리는 무리 동물끼리는 분위기 설정 그런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래서 항상 처음이 교육할 때도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크레이트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처음에 막 밀어넣으면은 얘네들은 크레이트를 보면 뒤로 체중을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는 게 형성이 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낯서니까 안 들어가려고 버틴 것 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는 그게 선행학 그러니까 편견처럼 크레이트에 대한 편견이 형성이 돼요. 크레이트를 보면 체중이 뒤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느니 못하느라고 내 그런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개념들을 자기도 왜 크레이트를 보면은 체중이 뒤로 움직이는지 몰라 버티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딱 그게 학습이 돼버려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첫인상이 인간도 첫인상이 엄청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사실 제 첫인상이 좋잖아요. 되게 자랑지 아니 인간도 첫인상이 중요하는데 개들도 어떤 낯선 사물이나 낯선 게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임프레션 인상이 그 후에 태도들을 심리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길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진돗개가 자기를 물었다고 치면은 예. 개가 아닌 다른 진돗개를 봐도 진돗개인지 아닌지는 긴장 여기 체크는 못하고요. 다른 개가 이제 그 진돗개가 했던 행동을 비슷하게 하면은 얘는 쫄아버리는 거예요. 아 뭔가 시그널 비조금이라는 시그널을 받으면은 그 시그널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산책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악순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산책 훈련 안 되는 애들은 막 데리고 나와요. 애들 막 짖고 낯선 개들 보면 막 두려워서 짖는 예민해서 짖거나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짖거나 막 짖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강아지 산책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쫄라쫄라 나갔다가 그런 시그널들을 막 공격적인 시그널들을 받아요. 얘는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긴장해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네, 코르티솔 레벨이 쭉 올라가요. 긴장 저 막 흥분하는 게 콜티솔 레벨이 올라가서 흥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막 빨라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빨라지고 행동이 막 속 가빠지고. 근데 문희를 보면서 얘가 좋아하고 있네. 신났네. 신났네. 우리 머리도 안 해놓고. 거미도 그래. 네. 근데 나가서 줄 땡기고 막 뛰고 애들 보면은 막 그것들이 서로 악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죠. 외국계들 보세요. 산책할 때 차분하게 해요. 훈련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분한 개들 사이에 새끼가 딱 입양된 애가 나가서 첫 산책을 해요. 얘들 신경도 안 써요. 이 개한테. 얘도 그러면 그걸 보고서 모방학습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산책 나가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개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쌓이면서 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안고 있는 강아지들한테도 조금 네. 이렇게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고 가다가 짖고 막 예. 예. 그렇죠. 안 그랬으면 센척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안으면은 걔들은 그 개하고 인사하려고 패를 맡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뛰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위에 애가 짖어요 막. 아 하고 던주가 막 너 왜 그래 우리가 공격하려고 해 착각해가지고 또 그래요. 그게 인간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강아지를 안게 되면 서로에게 더 욕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벽 사이에 두고서 막 짖어요. 벽을 싹 없애잖아요. 서로 다니래요. 냄새 맡고 어떤 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배리어가 만약에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부모님들이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데 뚱이가 원래 산책할 때 이렇게 좀 예민해서 짖는데 네. 예전에 제가 막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형편도 계속 못 봐주고 그렇죠. 계속 주는데 요즘 짖든가 말든가 그래라 하고 막 지나가니까 편안한 신호를 네. 주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을 좀 이제 짖는 시간이 원래 한 5분씩 짖었던 게 2, 3분으로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마 그러면 공부해야지. 하지 말라고 공부. 농담이에요. 낭설아! 네가 무슨 공부야? 네. 네. 너는 대학 틀렸어 이미 늦었어. 하지 마.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그거를 네.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준비가 안 되는 애들 산책시키면 안 돼요. 악순환을 계속 서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에게도 스트레스 받지만 다른 개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요. 그럼 피하는 게 우선 좋긴 하네요, 강아지들. 그 처음에는 사회라고 하는 게 진짜 안정된 집단 속에 들어가지고 애들이 아 괜찮 좋군 친화력을 높여주는 아까 얘기 내가 아세 예. 길들인 여우의 애들, 친화력이 높은 애들을 만나게 하면서 얘들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주고 친화력을 어차피 걔들은 친화력은 기본값으로 세팅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윗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갖다가 교육 레이어에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기 교육의 중요성. 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걔들은 조기 교육하는 게 한정돼 있는데 보통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 소위 말하는 사회화 기간도 야생 여우랑 길들여진 여우는 기간이 달라졌어요. 야생 여우는 2개월, 생후 네. 생후 2주부터 6주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고 이쪽은 3개월까지가 그러니까 길어져요. 더 인간하고 친화력이 높은 동물들은 사회화 기간이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요. 보통 3, 4개월까지 가요. 걔들이 사회화 기간. 근데 그때 사실은 생리학하고 연결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기간이에요. 그때 어떠한 교육 레이어에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코르티솔 레벨이 막 급속도로 상승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천천히 상승하는 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된다든지 그거를 행동하기 위해서 멍청하게 둔감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둔감은 아니에요. 둔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리조절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행동학 책들 보면 너무 멍청한 그걸 외우고 있어요. 더 이상 연구들도 안 하고 사회화의 뜻은 그거예요. 뇌신경에서 뉴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서킷 브레인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뇌신경 연결을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학적으로는 그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너무 그냥 부교감신경 위에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분비시키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의욕이 없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것들을 피드백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생물 개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화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둔감화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행동학에서 쓰는 용어들 내가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긍정강화, 부정강화 보상해준다 이런 개념들만 가급적 안 쓰려고 그래요. 가치를 형성해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가치는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어떤 게 A라는 것과 B의 가치를 형성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반한 가치, 이거는 뾰만한 가치. 그게 가치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뇌신경들이 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행동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고. 그게 둔감하죠? 뭘 둔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환경에 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반응이 나오도록, 예, 뇌나 호르몬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둔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화? 사회화가 사회를 화하는 거, 사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숨은 사회화. 왜 그런 행동들, 사회화 행동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훈련이 아니라.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쪽 분야에 많이 와야 돼요. 의학도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생리학, 생물학, 생태학, 심리학까지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 저런 제자를 만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럴 땐 어떻게 훈련하면 돼요 하는 정도로만 기술자들만 찾아오요. 기술자들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죠. 훈련이요. 훈련이고, 훈련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예, 행동 생태학자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래서 훈련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훈련사, 근데 이해를 못 해요. 행동 생태학자입니다. 그러면 걔 행동 생태학을 연구합니다.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응용을 하는 게 나는 교육이거든요. 걔들의.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한 시간씩 앉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 차이가 뭔지. 아니, 생소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각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사실 힘들죠. 네. 왜 산책 훈련을 안 해? 왜 산책 훈련을 지분은 안 하지? 근데 왜 산책 훈련을 안 하고 기가 좋아진다고 그러지? 산책할 때만 지지고 사견 받고. 옛날에 토끼가 쇼독, 그게 쇼독이었나? 그 하는 애랑 이제 그 무리 산책 교육을 서울에서 가끔 그런 하던데, 단체로 옛날에. 근데 도끼는 1대1로 해가지고 쇼독하는 게 이렇게 딱 붙어있는 강아지를 몇 번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게 애한테 영향이 그런 건 많이 안 들어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딱, 그때 우리가 리드줄로 다 줄채는, 줄채는 거, 그러니까 툭툭 치면 앉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줄을 툭툭 치는 게 리다이렉팅인지 아니면 퍼니시먼트인지. 리다이렉팅이라고 하는 거는 옆구리 쿡쿡 치는 거랑 똑같은 거.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한대 툭 쳐가지고 어 왜? 그래서 대상을 전환시켜준 걸 리다이렉팅이라고 해요. 근데 퍼니시먼트는 얘가 응 하는 행동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맞아. 하다가 움츠하게 만들어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체벌을 가하면. 근데 이제 네, 그거는 그 개를 아주 지능이 낮은 동물로 생각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진방지기 그런. 네,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리다이렉팅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리다이렉팅은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이 있으면 이걸 못 느끼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법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더 들어가요. 얘가 왜 지금 저런 행동. 트리거라고 그래요. 촉발 요인이 생겼을 때 이런 행동 반응을 보이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그것을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서 이유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동도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을 하고 나서 타격 반응이 생겼으니까, 옛날에 타격 반응이 있었는데 그냥 헤헤 좋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때 신호를 줄 때 내가 긴장을 하면서 채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그 다음부터는 그 대상이 났을 때 그게 긴장 트리거가 돼요. 네. 우리는 얘가 못하게 한다고 했던 행동이
얘한테는 긴장을 느끼게 만드는 걸로 잘못 들어갈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쫙 하면서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막상 인사를 하면은 네. 아무 일이 없어요. 네. 맞아. 그게 학습된 네. 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안 하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역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런 강의 여기서 끝. 그 리코그니션 인지하는 것과 억셉트 수용하는 것의 개념은 굉장히 우리 학과에서는 중요해요. 인지하는 거는 자기가 그것을 그러니까 와치와 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치는 뭐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 할 때 와치를 쓰죠. 의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거는 와치예요. 씨는 그냥 눈 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인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계속 노출을 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트리거 반응들이 계속 있어요. 자극 반응들이 거기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줄을 잡음으로써 나의 관계에 의해서 트리거 자극 반응이 중단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억셉트,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데 견주가 다시 얘 거기에 관계를 맺어 그 수용하는 단계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인지하기 시작해요. 관계에 의해서 예전에 그게 이제 트리거의 원리예요.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바꾸는 거고 관계를 바꿔서 이것을 인지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행동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완화가 돼요. 그 자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견주와 내가 이 관계를 흔들어놔요. 예. 같이 줄을 잡는 거는 얘가 얘는 이제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트리거가 나타나면은 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대부분은 억셉트를 하게 돼요. 수용을 하게 돼요. 그 상황에. 견주도 있고 새로운 리더도 있고 그 상황을 계속 억셉트 하다가 내가 리더가 손을 살짝 놓고 견주가 목줄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억셉트 했던 것들이 이미 행동 습관화 되어버려요. 뇌에서 뉴런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한 365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3개월 정도 통계적으로 3개월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시 반복하고 부족한 게 있는지 잘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요. 카톡해도 난 쳐다보지 않아. 난 5분 후에 볼 거야. 그거 내가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카톡하면은 안 봐요. 5분 후에 봐야지. 아니면은 벽이를 바꿔요. 카톡 왔어요가 아니라 다른 음으로 바꿔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카톡 왔쇽 그러는 나는 딴따단딴 멜로디를 바꿔놨어요. 그걸 딱 그 카톡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해요. 내 거 아니구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트리거는 똑같아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신경 안 쓰게 하려면 내 거 멜로디를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건지 아닌지를 먼저 하나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 전차 타고 가다가 카톡 그러면은 내 거 안 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카톡 아니에요. 의식이 먼저 일어나요. 반응보다 자극 반응형. 그래서 인간이에요. 저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걔한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카톡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카톡 왔는데 한번 이쪽 쳐다보는 거예요. 핸들러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아까 리드줄을 같이 잡고 놓는다고 했을 때 그게 약간 저희 어릴 때 두발자전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세 발 자전거 타다가 살짝 뒤에 두 발 자전거 뒤에 잡아주다가 살짝 놨어요. 뭘 모르고 계속 하다가 안 잡아줘도 되네. 심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트리거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을 중간 한 프로세스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 반응을 사실은 형성시켜주는 거죠. 물 좀 드릴까? 아니. 이해 가죠. 조기 교육의 중요성. 처음에 형성할 때 환경 설정의 중요성.